국민구피 알풀 알비노 플레드의 약자죠. 누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 구피를 키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알풀 특집으로 알풀 고수 세 분을 만나볼 건데요. 한 분씩 만나보면서 각자 알풀 이쁘게 키우는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보 여러분, 슬기로운 물생활 TV가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지금부터 2월 5일까지 가입 인사를 남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알비노 플레드 노스팟 빅도살 한 쌍, 플레드 글라스 벨리 델타 한 쌍, HB 화이트 한 쌍, HB 블루 리본 트리오, 한 마리는 리본 암컷입니다. 그리고 레드 턱시도 하프문 한 쌍, 그리고 EMB 한 쌍, 그리고 홍삼 세트들과 유아용 종이 블럭 등등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들 드리니까요. 많이들 가입해주세요. 물포! 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이쁜 알풀들을 올리고 있는 셀피시 구피라고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알풀 사육 노하우를 공유드리자면 첫째는 여과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과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종어왕 기준으로 쌍기 하나, 그리고 상면 5리터, 그리고 박스 저면 5리터로 여과제만 10리터 채우고 있고요. 박스 저면은 저면판 두 개를 넣어서 두 배로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수는 생부를 주다 보니 40%씩 주 3회 해주고 준성어항은 매일 20%씩 해주고 있습니다. 알풀의 발색과 성장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생부를 계속해서 먹이기 위해서 이 환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치어들은 두 달 가까이 큰 부화통에서 키우고 나서 준성어항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암수를 구분한 다음에 이쁜 한 쌍 정도만 종어항에 올리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쁜 알풀들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빅도살 특성상 순놈들이 6개월 지날 때부터는 금방 지쳐서 6개월령부터는 도살 꼬리를 커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배차기 시작한 암컷이랑 수컷을 루바망 격리통에 하루 이틀 가둬두는 방식으로 치어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카톡방 매니저 한두숭이입니다. 저의 알풀 사용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자 광포어항에 박스 저면 여과기 대사이즈 및 단지 여과기와 스펀지 여과기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사육 온도는 26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도 치어 때부터 끌어올린 아이들이에요. 저의 알풀 사육 환경을 준성어 전, 그리고 준성어, 그리고 성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성어 전까지는 3일마다 한 번씩 20%에서 30% 부분 환수를 하고 있고요. 매일 생부 2회, 그리고 치어용 분말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성어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로비타, 히카리, 비트 사료를 혼합해서 하루에 두 번 급여하고 있고요. 생부도 하루 한 번 급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은 냉동실지, 냉부 급여도 하고 있고요. 그린다럼도 먹이고 살아있는 실지도 특식으로 먹여주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들이 성어가 되면 사료 위주로 급여를 하고 있고요. 특식으로는 냉장, 냉동실지, 냉부, 생부, 그린다럼, 실지 등 산모 위주로 특식을 많이 챙겨주고 있다 보니까 산란도 잘하고 굉장히 빵도 커지더라고요. 특히 준성어 때 살아있는 실지를 먹고서는 금방 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피에게 실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살아있는 게 두려우시다면 냉동실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저처럼 생먹이 비중이 큰 사람들에게는 잦은 환수가 필수입니다. 잦은 환수 없이 저처럼 생먹이를 두시다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방송사 섭외제의 받은 알풀로 소개되었던 유튜버 보광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알풀 키우는 노하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알풀 키우는 노하우는 첫 번째는 환수입니다.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것은 구피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은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공기가 중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쁜 알풀로 키우기 위해서는 1-2개월 사이에 충분한 먹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이는 매일 사료 5회, 생부 3회 이렇게 주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먹이를 자주 주시기 힘드시다면 하실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자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리가 편한 20큐브와 25큐브에 키우고 있습니다. 요가기는 테트라 쌍기와 슈퍼 쌍기를 써서 여과력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혈석금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혈석금을 하려고 데려왔던 아이가 고정률이 좀 낮다거나 별로 좋지 않은 종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별에 있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이쁘고 좋다고 생각하는 개체를 선별하는 것이 진짜 선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암컷 노스팟 개체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암컷에 치우친 선별보다는 수컷의 발색과 체형을 위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저의 구피가 정답이 아니듯이 물생활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꼭 정해진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환수를 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구피의 건강을 생각하는 먹이 급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타에서 알풀 영상 올리시는 셀피시 구피님과 그리고 저희 카톡방 매니저님이신 한두숭이님 그리고 유튜버 보광님 이렇게 세 분의 알풀 키우는 노하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피가 가장 이뻐 보이셨나요? 몽골차고 이쁜 매력의 셀피시 구피님의 알풀 아니면 과밀의 최고 매력을 보여준 한두숭이님의 알풀 그리고 알풀 수컷 선별의 끝판왕을 보여준 보광님의 알풀 세 분 다 각자의 매력으로 정말 이쁘게 알풀을 키우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를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분들의 공통적인 노하우는 깨끗한 물 유지와 좋은 먹이 급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성과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떤 구피를 키우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슬기로운 물생활TV에 제보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물생활TV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 받으세요. 물뽕!